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끝나고 저희가 따뜻한 커피 맥심 두 개 푹 풀어가지고 진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좀 잘했어요. 오늘 내일은 좋아. 그치요. 수요일 막 같이 하는 거. 근데 수요일 날 가게. 보통 언론에 관여하신 분들은 수목이 제일 바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 수요일 날 갓갱이 안 풀어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수요일 오늘 날 오실 때는 좀 카풀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가 발레 바퀴부터 준비해. 다음 발레 요즘에 이제 앞으로 연말 되니까 행사들이 좀 많아지겠네요. 바쁘시겠다. 아무래도. 저는 간단하게 인사 한 말 드리고 어제 오늘 진국을 제공하실 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올해로 민정학교가 28살이 됐습니다. 28살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뭐 예산 삭감이다, 불황이다, 실업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오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우리 영어가 힘드시고 저소득층 연장자분들, 일하시는 가정의 분들은 더 그 어려움이 더 심하신 것 같은데 저희 민주학교도 좀 나름대로 많이 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가 일단은 좀 피똥 싸서 열심히 해가지고 적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 활동 예산의 한 25%가 아직 좀 불확실한 상태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보고 저희가 또 활동한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민족학교에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풀타임 실무자분들이 7분에다가 자원봉사라 도와주시는 한 10분 넘거든요. 그런 저희 활동을 통해서 한 적어도 평균 한 1년에 한 9천여 명에서 한 1천여 명의 우리 동포분들이 민주학교에 전화를 거시거나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대로 민주학교 내부의 이사님들이라든가 실무자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예산은 없지만 민주학교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뭐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활동을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아니면 활동을 어떻게든지 계속하든지 저 민주학교의 바보들은 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기로 거기다가 오렌지 카운티까지 더 나아가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시는 분들도 시민권 신청이라든지 AB540이라든지 메디케어 처방약 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 열심히 하면은 더 지역사회에서 후원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좀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그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활동을 알리고 우리의 활동을 필요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아는 분들이 알면 그만큼 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좀 바보 같은 생각으로 일단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좀 과연 민주학교는 올해 어떤 활동들을 좀 했는지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들이 좀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우리 그 민주학교의 프로그램 디렉터이신 윤희주 씨께서 그리고 우리 의료봉사를 담당하시는 의료권익을 담당하시는 김종란 씨께서 민주학교의 활동 그중에서도 정부 기금 재단 기금 전혀 없이 지역사회 후원, 뭐 1불, 2불 후원에서부터 멤버십 후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앞으로 갖게 될 만찬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많은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분들의 그런 참여로만 운영되고 있는 순수한 그런 봉사활동에 대한 좀 그런 걸 좀 초점에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안내 말씀. 지금 더블 파킹 하신 분 처시. 예, 저요. 예. 현대
저를 빼달라는 요청인데 저분이 발레 파킹 해드립니다. 뒤에 서 계시는 제니 씨. 아, 예. 팁은 나중에 따로 계산하세요. 모든 게 다 가능한 날인데. 여기가 여기는 괜찮아요. 아, 여기는 금방 빼시면 괜찮아요. 예, 저희 민주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28년 동안 거의 모든 이제 봉사활동을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패킷에 보시면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어제 11월 1일 현재까지 그 저희가 총 그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한 것이 9,137건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약 1만 건에서 12,000 건 정도의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7명의 실무진과 10명의 자원봉사자로는 굉장히 벅찬 일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금 없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만 제가 위에 그 통계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권 지금 저희 올해 들어서 총 17%를 차지하는 굉장히 높은 그 봉사 활동이고 또 아시겠지만 한인분들의 이런 시민 참여 의식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권을 아마 무료로 대행해주는 곳이 민주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학교에서 지금 시민권을 전담하는 실무진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세 분의 파트타임 자원봉사자분들이 봉사를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거의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느 변호사 사무실 못지 않은 서비스를 해왔다고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민권 신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민권 신청지를 웨이버하기 위한 그 신청이라든지 또는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까지 저희가 대응을 해서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숫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통계들이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헌신과 노력에 비하면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에 5시간 또는 지금 많게 오시는 분이 일주일에 4일을 풀타임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여기 오셔서 이런 많은 분들을 도와드린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 민주학교가 27년 동안 해보면서 참 이복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민권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91년도부터 가장 오래 해온 봉사로서 무료 세금보고 대행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저희들이 전화상담 포함해서 742분께 도움을 드렸는데 역시 세금보고도 저희가 전담하는 그 풀타임 실무진이 없는 상태에서 두 분의 이제 사무사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세금 보고 간단한 거 하는데 80% 나가지 않도록 민주학교를 통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하나 좀 숫자로 봤을 때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AB540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선생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거주자 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또는 학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거부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안에 대한 홍보, 교육 그리고 이제 지원할 때 그 보조를 해주는 것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AB540도 뭐 저희 담당 실무진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 이 봉사는 저희 AB540을 통해서 도움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이 상담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AB54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학자금 융자를 현재까지 받을 수 없고 모든 걸 이제 캐시로 다 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또 차도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버스로 통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인데 이메일과 전화, 자기의 셀폰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 한인타운에 특히 AB540 같은 경우에는 없는 다른 단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서비스이고 저희 한인분들 중에 뭐 5분의 1 또는 어떤 통계는 7분의 1이 선후기자다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그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한 커뮤니티의 많은 그 후원자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저희들이 17일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지되고 또 확대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김종란 씨께서 우리 의료봉사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메디케어 연장자 그 처방전 변경하는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데요. 저희 민족학교에 지금 예약하셔서 예약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2005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이게 한의사원에 있는 두세 개 정도의 단체에서 도와줘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에서 주는 기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민족학교만 그 연장자 처방전 매일매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실무진 두 명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네 분이 도와주고 계신데도 여전히 이제 계속 밀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기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 메디케어가 처방전 약을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고 여기와 연결된 그 메디칼이라든지 SSI 문제, 그 다음에 뭐 빌 문제 같은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씩 기금을 모아서 더 많은 실무진을 고용을 한다든지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 보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LA 오렌지 그다음에 샌디에고 타운에서 3천 명 분이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카이저 보험이. 그러다 보니까 또 민족학교에서는 이거를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한의병에서. 근데 너무 많이 늘려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 보험 도와드리는 자원봉사자가 한 분이 학생이에요. 이분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고 계신데 더 많은 이런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한테 전화 오는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이 이런 메디컬, 메디케어, 어린이 보험 외에도 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더 많이 도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좀 재정이 조금 더 안정이 돼서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민주학교가 하여튼 좀 나름대로 특히 자원봉사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의 또 헌신과 노력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세금보고, 시민권, 연장자분들, 메디칼, 메디케어, 대학생, AB540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부라든가 재단 지원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면서 해마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필요성은 급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을 중단하고 축소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걸 필요하다로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 알리면서 같이 참여해 주실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하고 또 우리 후원회원 재정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방안들 저희들이 좀 오늘 좀 지역사회에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 이사장님이신 김주환 이사장님 그 다음에 이명기 이사님께서 저희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재정 마련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건강한 거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해나가는 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봉사를 이 업무를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그 업무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잘 조직하고 훈련해 주실 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 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요일 날 기금 모금 만찬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기금 모금 만찬에서는 저희가 그 매년 주고 있지만 사회정의상 두 분을 수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 열심히 사회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신 분, 그 다음에 커뮤니티 외부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 두 분한테 수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상자는 빌 로이드 씨라고 SEIU, 그러니까 그 서비스 노조, 미국 서비스 노조에서
지역 99, 지역 99는 공립학교, 에서 청소나 아니면 뭐 카페테리아 등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노조의 책임자이십니다. 이분은 한 30년 넘게 민권운동, 인권운동, 뭐 노동자, 노조운동 이런 걸 하시고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평생 공로상 같은 생각으로 이분에게 저희가 상을 드리고요. 사회정의상을 드리고 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드림 법안이나 이런 걸 해서 가장 열심히 이제 돋보이게 활동했던 홍주영 군, UC 버클리에 제압받는 홍주영 군에게 저희가 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서 와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주영 군은 그 따로 아마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11살 때 미국에 이민 왔어요. 서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서류 없는 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그 오클랜드에 있는 레이니 칼리지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지금은 UC 버클리에서 또 학생회 그 임원 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 의원, 상원 의원, 세네터, 스튜던 세네터니까 학생회 그 임원으로 있거든요. 선출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서류 없는 학생으로서는 버클리에서도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샌버니드노에서 이민자 추방 뭐 차별에 반대해서 불복종 시위도 불복종 시위라는 거는 잡혀갈 거를 생각을 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사람으로서는 사익하기 힘든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시위도 조직하고 상당히 어떤 드림 법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상징적인 학생이고 또 그래서 캘리포니아 드림 법안 통과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주영 군을 저희가 사회정의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사회적 정의상을 수상하는 것 말고도 저희가 많은 문화 행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ist in Inches라고 인디 락밴드도 공연을 하고 이 락밴드는 사실은 또 지난번에 추방을 당할 뻔했던 서류미리 학생이 이끄는 락밴드예요. 그런 락밴드 공연도 있고 또 풍물 공연도 있고 또 고등학생들이 하는 힙합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년분들께서 연장자분들께서 같이 노래하는 순서도 있고 많은 공연과 수상과 저희 민족학교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명 기사님께서 저희 재정 마련 행사, 재정 마련 행사는 11월 4일 홀맨 연합감리교회에서 합니다. 이명기 선생님께서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회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매년 저희가 재정 마련 행사를 위해서 한 두세 가지를 하는데요. 오판매도 하고 특히 드림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오판매도 하고 올해는 저희가 한 8,000불 정도를 장학금을 마련해서 다 학생들 한 9명, 8명의 장학금 제공했고 또 올해 중반에 하루 식당 등을 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연례 설립 기념 만찬을 통해서 티켓도 판매하고 업소들 후원 광고도 받고 또 테이블 협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목표액이 한 적어도 한 25,000, 30,000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그걸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개인 후원, 업소 후원 모집에 대해서 우리 이명기 이사님께서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국장님이 지금 25,000불이 목표액이라고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는 목표액이 100,000불이에요. 저희 민족학교가 하는 일을 지난 20여 년간 렉서스 137 타고 오신 분? 저요. 퀴즈 정말로 다른 단체들에 비하면 저희가 아직은 커뮤니티 후원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큰 뭐 만 불씩, 10만 불씩 이렇게 후원하시는 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많이 그 후원을 많이 받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후원을 받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못했고 저희는 주로 이제 진짜 1불, 5불, 뭐 10불씩 도와주시는 분들 위주로 후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제너러스 하신 영어로 말하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으시고 그런 많이 커뮤니티 활동에 도움을 주실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그런 분들한테 후원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이 민족학교 건물 근처에 살았어요. 살면서 민족학교 일하는 걸 쭉 지켜보고 제가 이사로 일하기 전에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또 이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쫓겨나고 제가 대신 일을 하는데 근데 청프라북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역사도 오래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건요 그냥 전략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만 해요.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손도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해서 더 많은 일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이사에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전문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도 알리는 것도 좋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게 펀드를 많이 모으자. 그게 첫째다.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다. 뭐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고 가주 뭐 재정이 나빠지니까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연장자분들 저소득층 도와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물론 도와드려야 될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역사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자리 잡으신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가 도움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서 못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나도 밖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민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이런 걸 알려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불의 마을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하시는 거. 불의 마을을 한번 찾아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10분씩 도와주는 분이 4,000명이 있으시대요. 그럼 얼마예요? 4만 불이잖아요. 근데 민족학교에 일하는데 한 달에 10분씩 도와주는 분이 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단체에 오늘 여기 기자님들 저기 후원회원 가입하세요. 꼭 가입하세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 달에 5불이면 됩니다. 한 달에 5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도네이션 해주시면 민족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한창 자라야 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25,000불 계획 세웠다고 해서 최소한 50,000불은 세워야 된다. 50,000불 목표로 일하자. 근데 제 욕심은 100,000불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10불씩 내는 회원이 1,000명만 돼도 괜찮잖아요. 그 1,000명은 지금 이 한인타운 인구만 해도 얼마인데 1,000명을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시면 선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민족학교가 자금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요. 이분들 저는 그 돈 받고 여기서 그렇게 일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해요. 도망가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많이 밖에 나가서 선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5불짜리 회원 가입하고 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희 민족학교 친구이 돼요. 여하튼 우리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재정이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일불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주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의 정신을 또 나눔의 기회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좋은 일 하시고 돌아가실 때 천당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뭐 정부라든가 재단, 기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소중한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한 보험, 그 다음 우리 대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상담, 영어가 힘드신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운영된다고 하는 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같이 나눠야 될 그런 어떤 이야기고 활동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렵지만 더
적극적으로 바보같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렌지 카운티에 나가요. 유권자 등록도 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는 단체랑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연장자분들 메디케어 처방약도 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오렌지 카운티 지부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보같이 나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저희들은 바보같은 그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민주학교를 찾고 필요하신 그만큼 많기 때문에 더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많이 알려야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사회 동포 언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질문 좀 받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만찬 때 저희가 다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초대를 저희들이 택하고 오셔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질문이나 좀 더 구체적인 후원 방법이 궁금해요.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만찬이 있거든요. 만찬 때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뭐 업소도 같은 경우는 후원, 광고, 그다음에 테이블 협찬, 아니면 티켓을 구입하셔서 오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학교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은 1년에 50불, 한 달에 한 4불, 5불 되죠. 한 달에 5불.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1년에 25불, 한 달에 한 2불 되죠.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후원 회원이 되어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만찬이 끝나고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각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민주학교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민주학교는 지금 한인타운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시민권 신청해주고 무료로 어린이 보험 신청 도와주고 연장자분들 메디케어, 메디컬 처방약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다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업소에서 1년에 100불이면 한 달에 8불 정도 꼴인데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좋은 일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면 업소에서 분명히 아주 뜻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최소 1년에 100불 정도 후원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한인사회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후원 업소를 저희들이 이제 모집을 하면서 또 동시에 좀 이렇게 뜻이 있는 또 크게 사업을 하신 모모 기업의 사장님들도 찾아가서 내일도 약속이 잡혀 있는데 거기가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이런 뜨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럼 그분들도 좋고 저희들도 좋고 우리 지역사회분들도 그만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방법들을 지금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부터 이명기 기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저희가 이민 역사도 이만큼 됐고 제가 알기로 수천만 불 때 재산을 모으신 기업가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속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대다수의 많은 미국인들은 돌아가실 때 꼭 자녀들에게 넘기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렸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오래 고생하고 뿌리 내리고 돌아가실 때 이런 뿌리 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 도네이션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그런 부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녀들 다 잘 키웠는데 내가 뭐 굳이 유산 남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 남아있는 거라도 좋은 단체에서 좋게 쓸 수 있게 주고 간다는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얘기해보면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시면서도 그래서 주위에 보면 교회나 사찰에다 남기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봉사단체에 그런 거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킬 만한 소스 같은 거는 우리 기자님들이 기사를 통해서나 뭐 한 번씩 이렇게 일으킬 바람을 일으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시니어가 되니까 그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 연령대 분들이 이제는 미국 와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나도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커뮤니티에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 한번 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나눠드린 패킷을 보시면 저희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초청 카드에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뭐 후원회원 커다란 것이 아니고
드릴게요. 그래서 이 후원회원 만찬에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1년에 50분, 25분 이제 회원 가입하신 양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하고 이제 후원금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 민주학교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면세 혜택 가능하시고요. 지금 굉장히 뭐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는 듯한 기자회견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약간 어렵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에 비하면 저희들은 그래도 참 가진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기금이 전혀 없는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나중에 계산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봉사자들 만나는 것도 저희들은 배가 부르고, 또 이렇게 민주학교를 믿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찾아주시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배가 부르고, 또 이명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민주학교를 항상 왜 2만 5천 불밖에 못 버냐, 10만 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배가 사실 부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학교를 찾아주신 이 만 분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할 수 있는 일은 노력봉사 또는 이런 노력봉사 하시는 분들 위한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좀 지원과 성원과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하나. 네, 지금 보니까 봉사활동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요, 생각보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의 봉사활동도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 학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도움을 받은 학생이 잘 알고 있으니까 와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든 경험이든 그 실제 불필드에 있든 약간 네 그런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봉사활동 참여도 계획하고 계신지. 예, 뭐 저희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전문가가 오셔서 봉사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차선책으로는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 열정이 있으신 분, 커뮤니티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을 이제 트레이닝 해드려서 커뮤니티에 봉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학교에 항상 보시면은 이제 오시면 계시는 저희 연장자 자원봉사자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훈련되신 분들이 아니고 오셔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전화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는 거고, 지금 메디케어 그 해주시는 분들도 메디케어에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아니시고 오셔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1년에 몇천 분씩 도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열의만 있으신 분들이면 저희들이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봉사들이 저희들이 그만큼 이제 그동안 해온 노하우와 지식이 있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전문 그 그룹 못지 않은 그런 이제 저희 봉사의 서비스의 질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에 못지 않은 그런 이제 그 퀄리티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노력봉사자, 그다음에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저희 활동에 거의 한 뭐 지금 그 봉사활동에 그 활동하는 봉사활동의 80% 이상이 이제 기금 없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하여튼 거의 제일 큰 힘은 우리 자원봉사분들이 참여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프로젝트에 맞게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민주학교 활동, 그리고 뭐 시민 참여, 그래서 뭐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투표 안내, 그다음에 의료, 어린이 보험, 뭐 연장자 보험, 그리고 이제 무슨 다른 기타 해가지고 교육을 통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해서 각
그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커뮤니티가 함께 더 잘 살고 더 나아지는 거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자원봉사자 모집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돈 없는 사람은 그 땀과 널 참여로 저 같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발로 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민주학교에서 1년에 한 1만 명 이상의 우리 영어가 힘드신 분들 또 우리 가정의 어린 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시민권 신청, 뭐 세금 상담, 대학 진학 등 상담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뭐 정부라든가 재단 기금 없이 지역사회 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그런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그 소중한 우리 연장자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후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이제 필요한 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갖는 기금 마련 행사, 이번 금요일 날 있는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힘드시더라도 저희 민족학교에서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후원회원, 개인은 1년에 50불,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년에 25불, 한 달에 한 2불에서 5불만 내시면은 이런 소중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소자영업자분들도 후원업소로 저희 민족학교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에 개인은 한 2불에서 5불 또 우리 업소분들은 1년에서 한 최소한 10불에서 5불 정도씩만 매달 민족학교에 후원해 주시면은 만 명 이상의 되시는 영어가 힘드시는 저소득층 연장자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일하시는 가정에 그 다양한 그런 교육 봉사활동을 도와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어요.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40만 부에서 한 55만 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지금 한 40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40만 불에 한 85%가 거의 그러니까 80% 그러니까 32만 불 정도는 재단. 재단이라는 거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 연장자 조직 시민 참여. 근데 봉사라든가 신청 대행이 17%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는 약 80% 정도가 기금이 없고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확보와 또 그것을 위한 재정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어려워지고 주정부 재정 예산 삭감 같은 걸 해서 그 메디케어 처방약이나 웰페어 어린이 건강보험 그쪽에 관련된 문의가 아무래도 더 많아졌죠? 예,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정부 재정이 이제 어려워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혹시 우리가 자원봉사가 10분 넘지? 어떤 전체적으로요?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만들 때 다 참여하신 분. 아, 우리 만찬 준비하시는데? 아니, 그 만찬의 그 프로그램북에 네. 자원봉사자분들 인턴 분들 다 나오잖아. 한 15분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원은 300명. 현재 300여 명이 회원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소득층 회원은 몇 분이세요? 대부분이 다 연장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저희 민주학교 도의사 봉사 혜택을 받으십니다. 주로 1년에 25분, 매달 2불 3불씩 내시는 분이 거의 한 90% 이상 되실 거예요. 네, 저도 질문하고 싶은데 대외 선거 등록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 친구들 그걸 시민의식당에서 총영사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봉사를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선거된 측면이 어디서 말하는 선거나 이번에